말씀드린 대로 실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하시다가 내가 자꾸 앞사람 발을 닿는 것 같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 바꾸시면 돼요. 아셨죠? 그리고 처음에는 좀 쉬운 난이도로 하셔서 나중에 이제 돌핀킥이랑 스타트 가시면 그때는 이제 두 달 배우신 분들은 좀 배운 거 연습하시면 돼요. 두 달 배우신 분이 기대하시죠? 자, 발차기만 할 거예요. 발차기만. 근데 팔을 평형팔로 올리지 않고 그냥 이대로 해서 호흡하는 것만 연습을 하실 거예요. 일단 발의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. 물속에서 아무리 자매치를 해봐야 느끼셨겠지만 잘 안 나가. 어디까지? 수면까지 나와줘야 돼. 어디가? 발등이. 일단 발등이 물을 눌러주시면서 이 물을 뒤로 보내면 그때 물이 나를 앞으로 보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. 이 느낌을 되든 안 되든 머릿속에 때려박아. 어떻게? 물을 뒤로 보내줘야 물이 나를 앞으로 보내줄 거예요. 그냥 의미 없이 앞뒤로 움직여도 가긴 가죠. 근데 그 물을 눌러서 보내주는 느낌을 이해만 하셔도 좋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연습할 거냐면 글라이딩이에요. 평행호흡 물론 다 하실 줄 알죠. 하지 마시고 얘는 앞을 향해서 쭉 어깨 뺀 채로 호흡만 하실 거예요. 한번 보세요. 근데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돼요. 누르는 힘 들어가시면 안 돼요. 여기 근데 좋네요. 소금 물이네. 좋아. 피부에 좋아. 이해하셨죠? 네. 누르시면 절대 안 돼요. 추워도 어쩔 수 없어. 자, 일단 한 바퀴 발차기만 한 바퀴 갈게요. 자, 힘 들어가세요.